참가자는 개운중학교 김명선 학생입니다. 주제는 나에게 필요한 것은 죽을 수 있는 용기다입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개운중학교 1학년 김명선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삶이 힘들다고 느껴지시나요? 저는 오늘 죽을 수 있는 용기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여러분은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신 적이 있나요? 제가 죽고 싶다고 처음 느낀 것은 초등학교 5학년 때였습니다. 저는 제가 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텅 빈 집으로 돌아오면 무언가 모를 외로움과 공허함이 저를 가뒀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밤 12시가 넘어서야 돌아오셨습니다. 가끔씩 행복한 순간들도 있었지만 불행으로 가득 차 있던 저는 그런 감정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결국 저는 삶의 의욕을 잃어버렸고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더 이상 살아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옥상에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거냐고, 왜 아무도 날 바라봐주지 않는 거냐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저 밑에서 단풍잎들이 바람에 날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라고 단풍들이 위로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단풍이 제 마음을 알아주었던 걸까요? 우연히 아빠께서 저의 힘든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아빠는 저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주시며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더 이상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느새 아빠는 제 인생에서 빠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만약 아빠가 없었다면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빠는 제게 단풍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사는 게 힘들 때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죽고 싶다는 말 속에는 나 잘 살아보고 싶어라는 말이 숨겨져 있는 것 아닐까요? 나에게 필요한 것은 죽을 수 있는 용기라고 하였지만 사실 처음부터 죽고 싶었던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았던 것이지요. 여러분께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시나요? 저도 아빠처럼 누군가에게 단풍 같은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공감해 주시는 사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단풍 같은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살이라는 말하기 힘든 주제를 솔직하게 고백한 용기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럼 심사위원분들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다들 제목이 너무 무거워서 비장해서 질문들을 하시기가 좀 편했을 것 같은데 저라면 나에게 필요한 건 아빠다 또는 단풍이다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잖아요. 네. 그럼 우리 명선 학생은 다른 사람한테 어떤 친구가 되고 싶어요? 또 듣는다는 게 그 그냥 잘 들어야지라고 생각만 해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또 잘 듣는 사람이 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청소년들이 친구들끼리 대화 통해서 비속어나 욕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렇게 이렇게 친구를 그냥 장난으로 그냥 같이 노는 사람? 그 정도로 보내는 게 아니라 나와 같이 마음을 통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기고 친구의 말을 잘 들어주고 같이 공감하면서 네가 그때 그랬구나 하면서 이해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소통이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명선 양. 내가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내가 행복한 순간 세 가지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우선 아빠 얘기를 아까 했는데 아빠가 저에게 네가 가장 소중하다. 너의 인생에서 너는 주인공이다. 너의
인생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신경 쓰지 말고 너의 인생을 잘 살아가라 그 말을 해주었을 때가 되게 기억에 남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같이 놀러 가거나 여행을 갔을 때 뭐 이렇게 날씨도 좋고 그러면 되게 기분이 좋아지면서 아 이런 날만 계속됐으면 좋겠다 그런 날 있잖아요. 그럴 때 행복하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혹시 청중 여러분께서 한 분 정도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네. 우선 우리가 무엇을 해주는가도 중요하지만 그 힘든 사람의 마음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혼자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힘든 그 아이가 먼저 다른 사람한테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이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어준다면 저는 당연히 그 아이에게 다가가서 힘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네, 개운중학교 김명성 학생의 발표였습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경례의 박수 지금 치고 있네요.